도내 전역의 강추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문을 열지 못했던 스키장들도 이번 주부터 개장을 합니다. 평창 용평 리조트와 피닉스 평창은 내일부터 겨울 스키 시즌을 시작하고 홍천 소노벨 비발디 파크는 3일, 엘리시안 강촌은 9일부터 스키장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 알펜시아 리조트를 비롯한 도내의 대부분 스키장이 12월 중으로 문을 열고 차례대로 슬로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